로치님 번역 레딧 괴담 산림청 탐색 구조대원입니다. 몇 가지 말해줄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에다 이야기들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곳에다 공유하게 되었네요. 전 몇 년 동안 탐색 구조대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러는 도중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몇 가지 것들을 보았습니다. 전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데 꽤 훌륭한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길에서 벗어났던가 작은 절벽에서 미끄러졌던가 돌아갈 길을 못 찾은 경우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자리에 있어라 라는 옛말을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멀리 헤매고 있진 않죠. 하지만 저에겐 그렇게 되지 않았던 두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사건들은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고 전 이것들을 지명받은 더 어려운 사건들을 풀 때 동기부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부모님과 함께 산딸기를 따러 나온 한 남자아이 일입니다. 그 남자아이와 여동생은 같이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동시에 실종이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아이들의 부모님이 잠시 눈을 돌린 동안 두 아이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못 찾자 저희들을 불렀고 저희는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꽤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오빠는 어디 있냐고 묻자 곰사나이가 오빠를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곰사나이가 오빠와 잠시 놀고 싶다며 그 여동생에게 산딸기를 주고는 조용히 있으라고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오빠를 보았을 땐 이미 곰사나이의 어깨 위에 타고 있었고 침착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의 생각은 유괴였지만 저희는 이 구역에서 아무런 사람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도 계속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키가 크며 온몸이 마치 곰처럼 털로 뒤덮여 있었고 이상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죠. 우리는 몇 주 동안 그 구역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건 가장 긴 조사 중 하나였지만 우린 아이에 대한 단 하나의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하이킹을 나왔던 한 젊은 여성의 일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딸이 숲에서 더 좋은 경치를 보겠다며 나무 위로 올라갔고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이나 나무 밑둥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는 모든 것을 찾아보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아직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어머니도 그녀의 할아버지도 그녀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개와 수색을 할 때도 당황스러운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개와 함께 수색을 나갔는데 저를 똑바로 절벽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더군요. 언덕도 아니고 암벽조차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잡을 곳도 없는 순전한 절벽으로 말이죠. 이럴 때는 항상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엔 보통 절벽 반대편에서 사람을 찾던가 개가 저희를 이끌었던 장소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실종자를 발견하곤 합니다. 물론 여기에 설명은 있지만 여전히 조금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시체 수습에 관한 한 가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9살짜리 여자아이가 제 방에서 떨어져 죽은 나무에 몸이 꿰뚫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해주었을 때 그녀가 울부짖던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시체 운반용 부대가 구급차에 실리는 것을 보았고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한 가장 잊을 수 없고 가슴 아픈 울부짖음을 내보냈습니다. 마치
그녀 주변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녀의 일부분이 그녀의 딸과 함께 죽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탐색 구조대원에게 그녀가 그 일이 벌어지고 몇 주 뒤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죽음이 있는 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겠죠. 또 한 번은 이 구역에 곰들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어서 다른 탐색 구조대원과 함께 팀을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등반 여행을 갔다가 실종된 한 남자를 찾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있을 거라 판단한 장소에 가기 위해 꽤 험난한 등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리가 부러진 채로 작은 크레바스에 갇혀있던 그 남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별로 기뻐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거의 이틀 정도 갇혀있었고 그의 다리는 명백하게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헬기에 실은 뒤 한 응급 구조대원으로부터 그 환자분이 굉장히 큰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 자기가 얼마나 멋지게 산을 올랐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한 남자가 거기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는 아무런 등반 장비도 없었고 그냥 파카와 스키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환자분은 그 사람에게 다가갔고 그 남자가 뒤돌아보았는데 얼굴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텅 빈 공백 말입니다. 환자분은 깜짝 놀랬고 산을 너무 급하게 벗어나려다가 그만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환자분은 밤새 그 남자가 산에서 내려와 낮고 끔찍한 비명을 질러대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오싹오싹하던지 한동안 저를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정말이지 그곳에서 그 비명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무서웠던 일 중 하나가 하이킹 그룹에서 낙오된 한 젊은 여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개들이 그녀의 자취를 찾아냈기에 우리는 밤 늦게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커다란 썩은 통나무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발과 가방은 전부 사라져 있었고 그녀는 확연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부상도 없었기에 우린 그녀와 함께 걸어서 초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그녀가 계속 우리 뒤를 바라보며 왜 검정 눈을 가진 거대한 남자가 우릴 계속 쫓아오냐고 묻더군요. 우린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에 그냥 충격 때문에 생긴 이상한 증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초소에 가까워질수록 여자는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계속 그 남자한테 제발 인상 좀 쓰지 말라고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심지어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보고는 숲을 향해 소리 지르며 자기를 제발 내버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당신이랑 같이 않을 것이라고, 우리 또한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겨우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했지만 온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침하는 소리와 같았지만 좀 더 뭐랄까 더 낮고 일정한 소리였습니다. 벌레가 내는 소리하고 비슷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초소 근처에 다다르자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 크기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어깨를 잡더니 그 남자가 당신한테 빨리 움직이래요. 당신 목에 있는 흉터가 거슬린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 도대체 그녀가 어떻게 그걸 보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흉터가 목 밑 근처에 있긴 합니다만 이 흉터는 내 칼라에 대부분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상한 기침소리가 바로 내 귀 안에서 들려왔고 전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이땐 놀란 티를 안 내려고 그녀를 얼른 초소로 떠밀었는데 전 정말 그날 밤 그곳에서 떠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마 제가 겪었던 일 가운데 가장 희한했던 이야기일 겁니다. 이게 모든 탐색 구조부대에 해당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선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른 탐색 수색대원들에게 이것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아마 그것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선임들로부터 이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긴 했지만 지금 와서는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의 모든 사건들일 때 말이죠. 그러니까 한 30에서 40마일 정도 말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숲속 한가운데 계단을 발견합니다. 그 생김새가 말이죠. 마치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계단을 그대로 잘라내서 숲속 한가운데 떡하니 놔둔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처음에 이것들을 보았을 땐 이게 뭐냐고 물었지만 다른 대원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평범한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물어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그것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정말 단호하게 절대로 그것들 근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기에 확인해보진 못했습니다. 지금은 뭐 마주치더라도 거의 반쯤은 무시한 상태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거든요. 더 많은 이야기도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에 대해서 뭔가 감이 오는 게 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